유명이라고 합니다. 유자요? 네. 우리 마시는 그 유자? 손님이 이렇게 커 보여요. 이거는 또 뭐야, 뭐야, 뭐야.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최군님,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에요. 싫어! 할 수 없어. 오늘 다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기 싫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 야심작 뭔가요? 네, 다섯 번째. 네. 아쉽지만 마지막 메뉴는 그 일본의 대표적인 향신료는 바로 생강. 아, 네. 생강 됐네. 생강이고요. 네. 이 생강과 간장을 이용한 고등어 구이 덮밥입니다. 아, 요거는 약간 상상이 가는 맛이기는 한데요. 네네. 어떻게 표현이 됐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요거는 또 만들어진 특별한 비법 있나요? 이번에는 업소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아하. 가정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집에서도 손쉽게 에어프라이기만 있으면은 없더라도 뭐 구워도 되시죠? 아, 그럼요. 네, 손쉬운 여러분들이 그 아는 강력한 주관들 저희가 조리해보도록 하면 되는 거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부터 일단은 끝! 세상에! 마지막 이게 제가 말씀드린 끝판왕입니다. 정점이네요. 아, 맞아요. 생강 살짝 네. 들어가 있고 네. 간장 소스의 그 생강의 그 향을 그대로 느끼하면 다 잡았겠네요. 맞아요. 오, 좋습니다. 비린맛도 없고요. 네. 한번 비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별미겠어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일단 저는 이 고등어의 맛이 중요하니까 이 고등어를 한번 네.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밥이랑 또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촉촉한 거 봐. 웬일이야. 이 촉촉한 거 보여요 지금? 촉촉. 약간 그 생강? 네. 향이 살짝 되게 신기한 게 네. 코에서부터 벌써부터 이런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신기하네요. 네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는 맛이 무서운 맛. 여러분들이 그 아는 그 맛있는 강력한 그 맛 맞습니다. 왜 우리 라면도 네. 아는 그 맛인데 맨날 맨날 먹어도 맨날 맨날 땡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때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요렇게 밥으로도 먹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요거는 집에서 엄마 오늘 좀 특별한 거 없어? 맛있는 거 달라고 아 나 오늘 좀 나를 위한 혼밥하는데 특별한 거 없을까? 그럴 때 진짜 뭐 간단하게 요리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네. 파만 좀 쓸어넣고 맞아요. 그죠? 셰프님처럼 이렇게 해서 고등어 에어프라이기 몇 분 돌려요? 에어프라이기는 뭐 가정이나 혹은 업소에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이 있다면 180도,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180도. 이렇게 조리해 주셔도 되는데요. 네. 혹은 매뉴얼이 없다면 뭐 180도에서 2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앞뒤로 잠깐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선생님 여기 별 띵 하는 거 그려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정도로 너무 맛있다. 생강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과하지 않게 그 비린맛만 살짝 잡은 그런 맛이에요. 강하지 않아도 진짜 맛있는데? 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죠? 네. 혼자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맛있다고 뿌듯해 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예, 깜짝 놀랐어요. 나의 이 손맛이. 내가 지금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프랑스 파리로 가야 된다. 아, 일본으로 가야죠. 아, 일본으로. 미안해요. 난 파리하면 다 좋은 건줄 알고. 네. 오케이.
자, 오늘 진짜 본인 야구도 이렇게 칭찬하는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메뉴는 네. 돈부리 전문점이나 혹은 덮밥 전문점에서 충분히 메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진짜로 네, 업소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강력한 그 맛 맞고요. 진짜 맛있어요. 셰프님, 칭찬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미소 크림 우동이나 야끼 라멘 또는 유자 온소바, 김치 필라프 등의 다양한 메뉴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궁합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서 너무 슬프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고등어까지 잘 먹어보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고등어를 가지고 맛볼 수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맛들을 한 번에 다섯 가지 맛으로 오늘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셰프님, 저 진짜 셰프님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맛을 느껴본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이런 다양한 메뉴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맛 중에 가장 베스트는?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그 끝판왕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생강 간장? 네, 생강 간장 맛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향이 딱 상상 나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먹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진짜 다양한 요리 함께 만들어주신 셰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